인대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정도 손상됐다. 완전히 끊어지진 않았죠.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손상됐어요. 아까보다 더 많이 늘어나겠죠. 안녕하십니까, 박정관의 관절연구소.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박정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인대, 힘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환자분이 진료실로 오세요. 발목에 힘줄이 파열됐대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발목에 인대가 끊어졌대요 라고 오시는 분도 있고, 인대가 늘어났어요, 건초염이래요, 힘줄에 염증이래요, 뭐 이런 얘기들 굉장히 좀 혼용해서 쓰세요. 그 차이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인대, 힘줄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인대는 뼈와 뼈를 이어주는 구조물입니다. 힘줄은 근육과 뼈를 이어주는 구조물이다. 제가 이렇게 일단 정리해서 그 차이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무릎 모형을 좀 준비했어요. 예를 들어서 두 개의 뼈가 제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건 인대가 이렇게 양쪽에서 잡아주고, 무릎 속에서는 또 십자인대가 잡아주죠. 우리가 이제 움직이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틀어졌다가 돌아와요. 이게 바로 인대가 짱짱하게 버텨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대가 좋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제 인대 역할을 하게끔 이렇게 이제 붙여봤어요. 어느 정도 벌어졌다가 돌아오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필요 이상으로 좀 많이 꺾였다. 그럼 이제 인대가 손상이 되는 거죠. 인대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정도 손상됐다. 완전히 끊어지진 않았죠.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손상됐어요. 아까보다 더 많이 늘어나겠죠. 저희가 이제 이 정도면 이제 부분 파열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게 되죠. 전체 폭에서 이제 몇 퍼센트가 찢어졌냐, 뭐 50%냐, 30%냐, 20%냐, 몇 퍼센트가 이제 찢어졌나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더 많이 늘어나겠죠. 이 상태에서 무리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끊어질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완전히 끊어지는 거는 이제 이런 상태가 되겠죠. 인대가 부분 손상이 되었다.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안 움직여야 됩니다. 어느 정도 자기들끼리 아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인대가 어느 정도 이제 부분 파열됐다, 발목을 접질렀어요, 무릎을 뼈어요 하면은 보조기를 차고 붓기를 빼기 위해서 이제 냉찜질을 하게 됩니다. 부종을 빼기 위해서 어느 정도 약간의 압박을 하게 되고 다리를 좀 올려놓는다거나 하죠. 염좌 증상이 있을 때는 흔히 라이스 요법이란 걸 시행을 하게 됩니다. 레스트, 아이싱, 컴프레션, 엘리베이션, 이렇게 이제 네 가지 과정을 좀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힘줄 파열은 뭔가요? 힘줄은 뼈랑 뼈를 연결할 때 중간에 근육이 껴있는 거예요. 이 핑크색 부분을 이제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어느 정도 좀 탱탱하게 양쪽 끝에서 좀 늘어나 있어요. 그래서 이 근육이 수축을 하면 움직여지는 거고, 또 이제 반대로 펴면 이완이 되는 이런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게 이제 힘줄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뭐 어깨 같은 경우는 이제 회전근개, 발목 같으면 뭐 아킬레스건도 이제 힘줄입니다. 종아리에 있는 근육에서부터 발 뒤꿈치에 붙는 부분이 아킬레스건이라고 부르는 힘줄이 되는데, 특징들은 근육이 있고 어느 정도 늘어난 상태로 고정이 되기 때문에 한쪽에 파열되면 끌려갑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 파열되었을 때는 수술적 치료를 대부분 하시게 됩니다. 끌려가면서 이제 관절의 그런 역할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다. 상대적으로 인대는 뼈랑 뼈를 이어주고 뼈랑 뼈의 안정성에 기여하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손상이 됐다 하더라도 바로 수술을 잘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성적으로 불안정성이 생겼어요. 그래서 발목을 예로 들어보면 인대가 파열됐다고 해서 인대가 막 어디 도망가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인대가 끊어진 채로 너무 오래되면 인대가 이제 봉합이 힘든 정도로 좀 해진다, 좀 약해진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인대가 이렇게 짱짱할 때는 발목이 접질리지를 않죠. 근데 한 번 정도 세게 접질렸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별거 아닌 줄 알고 뭐 기부수도 안 했어요, 뭐 고정도 안 했어요, 냉찜질도 잘 안 했어요, 그냥 계속 걸어 다녔어요. 그러면 계속 움직이면서 더 인대는 약해졌겠죠. 공간은 더 벌어졌을 거고, 그러면 발목을 자주 삐끗삐끗 하시게 될 겁니다. 이런 걸 이제 만성 불안정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발목이 더 이상 접질리면 안 되고, 접질리면서 이제 연골 손상이나 주변 구조물을 더 손상시키기 때문에 통증이나 신경학적 증상들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접질리지 않도록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인대 같은 경우는 흔히 이제 늘어났다는 표현을 하게 되죠. 인대가 이제 만성적으로 이제 손상이 되게 되면 자주 삐끗삐끗 하게 되겠죠. 아무래도 관절의 운동 범위가 조금 더 넓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느슨해졌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주변에
근력을 키우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손상된 인대를 나 스스로 강화시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무릎을 삐끗삐끗해요? 그럼 무릎 주변에 근력을 키우면 되고요. 발목을 자주 삐끗거려요? 그러면 발목 주변에 근력을 키움으로써 인대가 받는 스트레스를 좀 줄여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불안정성이 많이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사치료, 인대 강화주사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 그대로 인대를 강화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프롤로 치료, 증식치료라고도 부르죠. 그리고 이제 DNA 주사라고 부르는 PDRN 주사가 있을 거고요. 그 밖에 뭐 콜라겐 주사, 그리고 이제 팔꿈치 같은 경우는 내피를 뽑아서 이제 주사하는 PRP 이런 것들이 인대를 회복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인대나 힘줄이나 둘 다 비슷한 콜라겐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두 곳의 주사제가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주사하는 곳이 인대냐 힘줄이냐의 차이일 뿐 주사제가 다르진 않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하면 회복력도 당연히 빠르고요. 저도 임상에서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이제 환자분들에게 이제 주사를 했을 때 확실히 초기 회복 속도가 빠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인대와 힘줄의 차이점 그리고 각각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